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패션쇼의 단골 코너,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게스트 어느 분이신가요? 네, 이번 주 초대수님은 초창기 패션 MD에서 중국 전문가로, 그리고 또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하이 서울 쇼룸 본부장, 최근에는 패션 전문 교육기관인 디아프에서 겸임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이관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아니, 동네가 가까워서 뭐. 아, 근처사시나요? 예, 네, 길도 안 막혀서 빨리 왔습니다. 코로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네, 가장 뭐 큰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차가 안 막힌다는 거. 저희 패션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우리 삐끔 선생이 교수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셀프로 우리 교수님 소개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90년부터 톰보이라는 그 여성 캐주얼 브랜드에서 이제 머천다이징을 시작을 했어요. MD로. 네, MD로. 그때만 해도 MD가 뭐 하는 거냐, 멍청한 놈들의 먹으면서 놀림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니까 몽땅 다는 놈들이구나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죠. 예. 이건 뭐 이제 그 항상 하시는 개그 코드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머천다이저의 후배들 또 좀 교육하면 이런 이제 머천다이저의 그 히스토리 할 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예.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제 좋은 회사도 이제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SK네트워크에서 패션 본부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공채들이 사실은 득세하고 있는데 또 저 같은 스페셜리스트가 가서 사업부장 또 상해 법인장까지 해서 예, 중국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이제는 이런 이제 배운 사업 패션 사업 경영 어떤 좀 노하우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요즘 이제 디자이너들 뭐 패션 관련 여러 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후학들 후배들에게 경영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도 학점제 학원이니까 교수죠. 그러면은 그 톰보이가 어떻게 보면 패션계 입문 그 당시에는 이제 머천다이저가 없으니까 패션 회사들의 경영자들이 돈을 들여서 우수한 학생들 이제 졸업생들 뽑아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논노 그 당시에 이제 논노. 논노. 예. 뿅뿅. 아시는군요. 아 예. 이제 동일래 나온 뭐 이런 큰 패션 기업들이 1년에 한 4-5 명씩 뽑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위탁 교육 기간이 국제 패션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이제 학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재료비 주고 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머천다이징 교육을 받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원래 전공이 뭐? 아 저는 전공이 이제 대학교 때 성인공학을 했어요. 네. 텍스타일 엔지니어. 좋은 회사 오너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탁 교육을 시켜준다는 사실 저도 경영을 해봤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1인당 저희들한테 투자한 게 1년에 한 400만 원씩 투자했으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천만 원씩 되죠. 그때는 너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에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또 우수한 인력들이 또 나와서 후배들 양성하고 뭐 해서 지금은 뭐 이제 머천다이징 전문 교육기관도 생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문제가 없었고. 사실 이 패션 기업 이 업계에서 제가 들은 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MD가 이 브랜드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꽃이 또 따로 있나요? 꽃은 이쁜 사람은 꽃이라고. 아니 꽃은 디자인이죠. 바당새죠, 바당새. 예, 아 MD한테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당새라고 싶어요. 마당 하면 MD잖아요. 아, 패션 브랜드의 꽃은 디자이너군요. 꽃은 디자이너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제가 꽃을 MD를... 가치를 올려주는 게 이제 마당새 역할들이 MD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복종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강세인 복종이 있는 거고 MD가 강세가 뛰는 복종이 있는 거예요. MD라는 거니까 디자인력보다는 뭐 원부자재 수급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소싱이라든지 기획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 스케줄로 할 수 있는 이런 복종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감성 TMI인가요? 감성이 우선되는 이제 우선되는 여성복 같은 여성복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들의 그런 어떤 창작을 어떻게 또 그 사업화 시키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여성복 브랜드들이 좀 농 비즈니스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영자부터 그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나 어떤 트렌드가 바뀌거나 했을 때 브랜드 수명이 좀 짧아지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롱텀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이제 그게 뭐 꼭 MD라는 건 아니고 패션 경영의 어떤 노하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인 나라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데는 나중에 이제 브랜드의 수명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롱텀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경영자 또 일하는 구성원 여러 가지의 또 노하우나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패션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패션 업계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 예비 패션인들도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MD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신다 그러면 교수님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 MD. 그 역할도 좀 얘기를 그렇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떤 상품화되는 과정. 옷을 만든 결국 이제 패션 사업이니까 옷을 가지고 또는 뭐 패션에 관련된 용품이나 또 여러 가지 신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상품화시키느냐. 그게 이제 그 얘기고. 또 그 기획을 어떻게 상업화 시키느냐. 이제 요거를 같이 숫자와 감성과 여러 가지 또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팔 거냐라는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 이제 좀 가치 있는 MD. 옛날에는 이렇게 MD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최근에는 또 기획 MD랑 영업 MD랑 또 나눠져요. 그래서 기획 파트, MD, 기획 영업 MD 중심으로 MD 역할이 있고 영업 파트 어떻게 잘 판매하느냐 쪽으로 특화된 또 MD. 아니 근데 브랜드나 뭐 복종별로 역할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패션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MD로.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요? 뭐 회사별로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제품을 알고 그 상품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섬유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원자재 즉 원단을 외국에서 수입하기에는 좀 비쌌어요. 그럼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전시회나 뭐 해외 유명 브랜드나 이런 데 가서 샘플 옷을 사는 거죠. 아니면 또 전시회 가서 스와치 잘라가지고 개발을 해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는 또 이제 한국에서 그 섬유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한 90% 이상의 카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재와 스타일의 매칭 또 어떤 그 변화되는 테마나 룩에 맞는 소위 말해서 베이직 상품, 비베이직 상품. 돈 되는 상품은 이제 그걸 배워나가면서 그러니까 한 여성복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쭉 일을 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어떤 테마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코닥 같은 경우도 네트로와 뉴의 합성어잖아요. 그랬을 때 코닥을 어떻게 상업화 시키느냐 감성적인 건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겠지만 코닥의 이미지에서 어떤 아이템 키 아이템이나 코어 스타일을 찾아내느냐가 이제 사실은 머천다이저들의 스킬이죠. 근데 그간 그 브랜드에서 경험을 계속 쌓아 오셨잖아요. 그 여성복 쪽으로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뭐 다 했어요. 아, 다 하셨어요? 네. 어디 어디 하셨어요? 한번 톰보이, 프리랜서, 솔루젠트 그 에스콰이어 이제 과거에 그 남성복 또 유명했었죠. 네, 그런 솔루젠트 프리랜서. 솔루젠트? 예. 예. 그 이제 이태리 감성의 그 당시가 이제 알마니, 조지 알마니의 감성을 가지고. 알마니는 알겠는데 솔루젠트는 예. 초면이네요. 아, 그때 남성복 그래도 랭킹 4위 정도 됐을 거예요. 전흥을 기억하죠. 예. 그다음 이제 그 볼륨 캐주얼 들어가서 이제 그 카스피 또 아이겐포스터 SP 형인 아이겐포스터라고 강남역 뭐 종로 지금 탑텐 같은 그런 이제 스파 브랜드를 또 기획을 했었고 예. 그다음 이제 중국 들어가서 이제 또 중국 비즈니스 하면서 SK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브랜드들 가지고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강진영 씨 브랜드 오브제 오즈 세컨 사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노튼이라는 데 또 갔었어요. 노튼 알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사업은 하프클럽이라는 하프클럽? 예. 그 이제 물론 이제 브랜드 아울렛몰 온라인인데 예. 그래도 뭐 매출이 한 3천억 지금은 이제 LF 패션에서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잘 인수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을 빨리 자리 잡고 활성화 시키는 데는 제가 볼 때 M&A가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LF 뭐 오모 경영진이 잘 결정을 한 거죠. 교수님이 좀 그 조언을 해주셨군요. 네. 그거는 이제 하지 말까요? 회장님하고 네. 뭐 저기 구모모 오노님하고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네. 잘 이루어진 면이었죠. 트라이시클도 그렇고 원래 다 성도 옛날 성도 네. 지금 톰보이라고 하는데 옛날 성도하고 성도 오페라 알겠어요. 유명했죠. 예. 우리 혹시 질문 들어왔는데 그 질문 맞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했듯이 20대 네. 타겟을 저희 잡을 거잖아요. 네, 잡아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좀 다양한 브랜드에서 계셨으니까 좀 이제 패션계에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이쪽 복종에 있으면 좀 어떤 게 더 좋다?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 친한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제 요즘은 그 취업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저희 때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희 때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중견기업들도 뭐 많이 뽑는데 1년에 한 100명씩 뽑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상한 또 그 인턴 제도라는 게 들어와서 예.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감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한다면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를 많이 배워줄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